범죄가 오링층이란 놈입니다. 화면은 3일 전에 입국할 때 잡힌 모습입니다. 중국 상업회 조직의 중간 버스로 지난달 대련에서 히로뽕 3kg을 훔쳐 잠적한 걸로 중국 공안으로부터 컨펌 받았습니다. 히로뽕 3kg라? 그 많은 양을 저 중국놈 혼자서 들고 입국했단 말이야? 예. 중국에서 마약을 빼돌릴 당시부터 결탁한 국내 마약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합회 쪽에서는 걔들이 가만히 있을 놈들이 아니잖아. 예. 물건을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치? 무슨 조치? 누군가 보내지 않겠습니까? 킬러라도 보낸다는 얘기야? 이든 이 짱깨 놈의 새끼들. 이거 뭐 대한민국이 저희들 나발인 줄 알아? 안 그래도 안 좋은 건 그쪽에서 다 넘어오는데 뭐 이제 마약에서 킬러까지? 바깥 공기 죽이지 않냐? 죽인 공기가 다 거기서 거기지. 임마 느낌이 다르잖아 느낌이. 아우 공기 죽인다 씨발. 이미 두고 한번 사가지고 오는 인간 한 명 없네. 그만큼 네가 인생을 적같이 산 거야 새끼야. 오랜만에 아스팔트 밟으니까 기분 좋네. 좋겠다. 막 좀 나오니까 하늘을 보고 잠을 자도 자유가 좋은 거다. 자유 프리다. 야 그거 하러 짝기 성님 여기서 뜬지 설차이 됐지라. 나와버릴 땜시 독사파랑 한판 붙었는데 엄청 살벌했지라. 결국적으로다가 독사한테 개박살이 나왔고 여기서 떠버렸지라. 그 뒤로는 여기서 짝기 성님을 본 사람이 없단기. 아, 그 뭐시냐 그 저쪽 그 저기 인천 쪽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긴 한데. 인천? 아무튼 저거로다가 독사 성님은 건들지 마시오. 그 독사 성님 밑으로 그 애기들 그 보시냐 애들이 엄청 많다 그럽니다. 한 100명도 넘어 불어. 아유 시발놈아. 왜 때리고 지랄이여? 우린 주먹 안 써, 이 새끼야. 그럼 씨발 주먹 아니야, 발이야? 아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간다. 아유, 가자. 이런 도둑놈의 새끼들 보소. 독사가 쌤이 얼마나 세겠냐? 가서 한판 붙자. 너 대박 나고 싶냐? 그래 이참에 독사파 싹 정리하고 우리 대박 한번 내자. 어? 야 솔직히 우리가 독사파 애들한테 쫄 꿈은 아니잖아. 이씨. 나한테 대가리 박살 나고 싶냐고? 새끼야 이씨. 아 왜 때려 새끼야! 약속했잖아 다신 주먹 안 쓰기로. 그럼 뭐 해서 먹고 살 건데? 어? 지금 당장 라면 한끼 때릴 돈 넘쳐지. 인천 가서 짝기 형님이랑 찾아보자. 이 새끼는 주먹 안 쓰기로 해놓고서 짝기 형님을 왜 찾아? 그래도 그 형님을 찾아야 인마 포장마차 한 자리라도 할 거 아니야. 야 씨발 여기서도 나와버리 뺏기고 팀형인데요? 어디 가서 다르겠냐? 그리고 이 바닥에서 한번 밀리면은 끝장이야. 씨. 야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굶어죽을 순 없잖아. 뭐라도 해봐야지 자식아. 개새끼야. 왜 때려 이 새끼야. 이씨. 좀 전에 다친 빚이다 이 새끼야. 이 새끼가 진짜 이씨. 너 내가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뭐 이 새끼야. 몰라서 물어? 이번에 빵 갔다 온 거 이 새끼야! 그게 뭐? 이 새끼가 네가 주먹질 안 했으면 3년 동안 안 썩었잖아! 야 씨발 내가 그 새끼가 국회의원 운짱인 줄 알았으면 깎겠냐? 운짱이든 얼짱이든 네가 주먹질 안 했으면 3년 동안 콩밥 안 먹었잖아! 그 새끼가 나보고 양아치 새끼라는데 그걸 보고 참냐! 너무 화냈어 이 새끼야! 나보고 양아치 하는데 네가 바로 주댕이 깠잖아! 야 씨발 그 새끼가 할머니 쳐놓고 톡 깔라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참어! 어휴, 암튼 그 더러운 성질 때문에 나까지 맨날 콩밥 먹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이 새끼 존나 웃기네? 왜 다 나 때문이야, 씨발! 니 때문에 콩밥 먹어 왜 기억 못해,
기억 안 나! 몰라! 너 새끼 아무튼 좀 맞아야겠다 이 새끼야. 너부터 맞아라 이 새끼야. 새끼 진짜 이 뭔 새끼야. 아이 새끼야. 그래서 조심해라. 그러다 진짜 좆되는 수가 있다. 기대가 존나게 크다. 어? 아휴 씨. 내가 너랑 앞으로 붙어 다니면 개다 개. 마찬가지다. 그럼 더 이상 너랑 나랑 붙어 다닐 이유가 없겠네. 여기서 쪽 내자. 그동안 즐거웠다 씨발놈아. 아이고 누구신데 욕을 하세요? 저 아세요? 이 씨발 새끼야? 잘 가라 이 씨발 새끼야. 알았다 씨발 새끼야. 너 따라와 이 새끼야. 내가 할 소리다 이 새끼야. 머리 빨라가지고 아주 내가 하는 게 달달 외우는구나 네가. 웃기고 있네. 내가 인천에 짝기 형님 만난다니까 지금 네가 그 길로 그대로 가고 있잖아 이 씨. 왜 붙어? 어 나 붙지 마. 내가 그러니까 어저께 일찍 들어가라고 그랬잖아 이 새끼야. 바늘 왕이 새끼야. 어? 언니! 언니! 아 이쁜 언니! 아 씨발 존나게 튕기네. 야야 아, 저 아줌마 캐릭터 죽이네. 오 완전 주윤발. 군화의 롱코트 어디 전쟁 치르러 가시나? 언니! 언니야! 언니 우리 집에 가서 와인 한잔 어때? 어? 이것도 좀 하고, 어? 형, 하지 마. 저런 아줌마 건 잘못 건드리면 골치 졸라 아프. 이쁜이 오늘 밤 오빠랑 어때? 왜 이러죠? 아, 왜 그러긴. 좋아서 그렇지. 오, 씨발 완전 꿀벅지네. 괜찮아요? 괜찮아. 야, 그만큼 빵을 다 쳐먹었냐? 내 목숨 챙겨놨죠. 근데 잠복 중에 자꾸 어딜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신경 꺼라. 뭐 움직임 좀 있어?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고요. 그만 좀 처먹어라. 아주 배 터진다 배 터져. 아! 도대체 무슨 여자가 매사에 주먹질입니까? 저도 화나면 무섭습니다. 에휴. 또 어디 가요? 오빠가 무작위 왜 이랬거든. 어? 아이고 나요. 아이 없잖아. 조용해 주세요. 이쪽도 이쪽도. 야. 아줌마는 누구? 그 이 언니 아까 그 주윤발 아니야? 맞네. 아이고 이제 니네들은 좋댔다. 아 나를 씨발 나 줘.
까불지 말고 그 손 놓고 빨리 가라. 왜? 아줌마가 뭔데? 아, 우리가 아줌마는 안 놀아줘서 그래? 저희 눈은 이렇게 높거든요. 예? 가시던 게 그냥 쭉 가세요. 주제를 아셔야지. 마지막 경고다. 놔줘. 나 이거 미치겠네 이거. 야. 어? 어? 아! 어! 야! 야! 너 이거. 아! 야, 저 두 새끼 그냥 아줌마 한 명한테 완전 개발린다, 저. 야, 저 아줌마 주먹 빨아, 저 각도가 장난이 아니네. 저 아줌마야, 완전 좀 보이네, 요 살렸어! 가자. 아, 예, 예. 야! 예? 일찍 다녀있냐나. 빨리 타요! 떴어요! 떴어! 밟아라. 아, 밟고 있잖아요. 아이씨. 왜세요? 저놈들 목적지 도착한 것 같은데요. 뭐해? 따라 들어가. 저놈들 쪽수 봐요. 둘이선 무리예요. 그럼 빵 처먹고 놀다가 지영군 오면 때려 몰려오든지. 아유, 진짜 내가 어쩌다가 저런 여자 좀비랑 한 조가 돼서. 뭐야 저 새끼.
정말 아무것도 못 봤어요? 모르겠어요. 그 인상착이라든지 얼굴 같은 거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예이 금연이야. 너 자꾸 듣고 나 뛸래? 내가 기다리랬지. 지원팀 올 때까지. 팀장님, 이거 보통 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투척한 거야? 예. 이 새끼 이거 완전 백발백중이에요. 한 방에 한 놈씩. 불금도 연장질하면 꽤 쌀벌하게 하는 놈인데. 혹시 살인 청부업자 아닐까요? 뭐야? 아유, 씨발 대가리 쥐나게 생겼네. 너 이따 다시 얘기해. 아, 예, 선생님. 예, 아직 죽을 수 있어요. 그랬어? 예. 언니, 괜찮아요? 아, 저기 오늘부터 여성부 청소년팀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온 신참입니다. 인사해. 오, 보라예요. 잘 부탁드려요, 언니. 사연이 좀 복잡해. 왜요? 원래 평범한 가정 주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변해버렸다. 궁금하면 97년도 사고 기록 한번 찾아봐. 저 많은 사람들은 대체 뭘 해서 먹고 살까? 우린 시발 목숨 바쳐 일한다고 해도 일 시켜주는 놈 한 놈도 없더만. 아니 도대체 일자리 어떻게 하는 거야? 씨. 야, 그 쌍판 보고 어떤 강큰 사장이 너한테 일을 주겠냐? 어? 적가고 있네. 씨. 그래도 네 얼굴보다야 내가 좀 낫지. 어? 저승사자도 네 얼굴 보면 쫄아서 칠 거다. 팀장님, 이거 좀 보시죠. 그 중국에서 넘어온 자료인데요. 그 호텔 주차장 가해자 말입니다. 이놈 같습니다. 그 중국에서는 WB라는 닉네임으로 통하는데 그쪽에서 아주 유명한 킬러로 소문난 놈이랍니다. WB? 예. 칼을 양손으로 사용하니까 그래서 WB 아닐까요? 얼굴 사진은? 그게 저 아직까지 중국에서도 WB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답니다. CCTV는 거의 찍혔을 거 아니야. 거기도 얼굴이 전혀 안 잡혔습니다. 이 카메라 쪽으로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돌리지 않았어요. 아, 이거 진짜 살벌한 놈인데. 이런 주택가에도 뽕쟁이들이 살아요, 언니? 너 자꾸 언니라고 부를래? 아씨, 소름 돋아 미치겠다냐? 왜요? 좋은데 언니. 아, 저리 좀 떨어져.
손님. 냄비 배달 시키셨습니까? 아니 씨발 냄비 배달은 무슨? 무슨 냄비가 이렇게 기냐? 어? 오늘 다하다 이 씨발 긴 냄비 짧은 냄비. 형님 한여는 괜찮은데 말입니다. 넌 뭐니? 야, 채워. 네? 은현은 저거 떡 좀 치게 생겼네. 뭐? 야! 너 어디, 어디! 야, 정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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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네! 어? 야, 택사했어! 입고! 야! 야! 아씨, 아 나 씨 빨려 진짜. 뭐, 저 처음 어쩌라고 이 씨 빨려나, 어? 덤벼, 덤벼라고 이 씨 빨려니. 아! 훅 간다. 야 이 씨발 여기 경찰서도 아니잖아. 언니 괜찮을까요? 너희 경찰들 맞아? 이 선량한 시민들 데려다가 이래도 되는 거야? 선량한 시민? 여기 보자. 이 정도면 한 20g의 마약 소지째에다가 피 뽑으면 뽕 성분 검출될 거고 환각 상태에서 흉기 들고 경찰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공무집행 방해에다가 씨 빨려니 씨 살인 미수까지 얼추 한 6년에서 7년 정도는 나오겠다 그렇죠? 이런 씨발 족같 사이코년들이네 이거. 야 니들 선량한 시민 감금하고 국가 협박해도 되는 거야? 니들 이러다 한 방에 훅 간다 어? 어 씨발 맞잖아 자식아 니들 딱 봐도 최소 별 5개 넘는다 맞지? 그것도 마약으로만 판검사가 니들 말을 믿어줄 것 같냐 아님 조호순이 말을 믿어줄 것 같냐 판검사가 대가리에 총 맞기 전엔 니들 형님 최소 7년이야 알어? 조까! 가만 있어봐 이 새끼야 씨발 뭉쳤게 저기 뭔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아 말씀을 하셔야 저희들이 도울 건 돕고 어? 또 우리가 도움 받을 건 받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제가 충성을 다해서 내가 도와드리죠 그리고 사실 저 이번에 들어가면 좆됩니다 대답만 잘해 예 그럼 풀어줄 수도 있어 아, 예 만약에 말이야 내가 한 뽕이 3kg가 있다 예? 뽕이 3kg요? 아이 우리 언니 빵이 니안하시다 아이고 전말 말고 들어 예 만약에 그 뽕 3kg를 처분하려면 그럼 그거 어디다 남겨야 돼 아니 저 뽕이 3kg면 그 금액이 100억이 넘던데 그 우리나라에서 처리할 사람은 그 불꽃밖에 없는데요 아 불꽃 말고 또 없어? 가만있어 가만있습니다 이거 불꽃 말고 그게 새끼야 그거 없어? 왜 있잖아요 그 걔 누구야 걔? 아! 할놈이 할망구가 할머니가 앞에서 있으면 일어나야죠 눈꺼풀도 없고 자는 척이야 개싸
새끼야. 몰고 나가 이 개새끼야. 우유. 어디 할지 막 뒤질라고. 꺼지라고. 꺼져. 막 꺼져. 새끼야. 아유. 개새끼. 저런 새끼 빵에서 걸렸을 텐데. 빵에서 걸렸으면 뒤졌지. 씨발 담요를 물다 말하고 존나게 밟았을 텐데. 개새끼 저. 그게 성에 차냐? 어? 아예 포승줄로 꽁꽁 묶어서 뺑기통에다 거꾸로 걸어놓고 죽을 때까지 띵채로 존나게 까야지. 맞아, 씨발 이거 수성 채워놓고서는 독고수막에 쳐가지고 씨발 영쯤 다 없어. 개새끼죠. 아유, 씨발 공방예 죽여서 뒤질라고 이제 씨발 놈이죠. 언니, 우리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니들 어디 갔다 이제 와! 안녕하세요. 너 자꾸 독고다이 뛰일래? 팀장님, 저희는 밤새... 밤새 뭐? 머름칭이 거렴한 자국 누군지 알아보고 다녔죠. 네, 네 맞아요. 야! 더블비란 사리마가 사람들 죽이고 다니는데 오링인지 오링칭인지 개가 중요해? 사망 4세 중상 6! 구형사는 칼집 맞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 알아 몰라? 범인은 오링칭 주의했습니다. 시끄럽고! 너 그 새끼 얼굴 봤다며? 일단 몽타주부터 떠! 회는 역시 우럭이 최고야. 광어도 죽여. 야, 우리도 현저 시작할까? 미친 새끼. 라면 하나 때릴 돈도 없는데 새끼야. 회는 무슨 이씨. 어휴. 잠깐만 기다려봐. 왜 때려 새끼야. 빵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도둑질이야 이 새끼야. 도둑질은 씨발 정도 애교지. 씨박 새끼야. 애교 떨고 있네 진짜. 이 씨발. 이거 봐요. 라면 가게 앞에서 뭐 하는 거야. 가뜩이나 상사도 안 되는데 싸우려면 저쪽으로 가서 싸워. 아줌마가 가출했어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이게, 어머, 이거. 야, 이 새끼들아! 깜부장들! 어, 하선배. 살아있네. 아, 진짜. 내가 죽었으면 하는 거야, 뭐야? 봤으니까 간다. 아, 벌써 가시게? 얼굴 봤으면 됐지, 뭐. 아, 그래도 병문 안 왔으면 엉덩이라도 붙였다 가는 게 예의 아니오? 에이 진짜. 요 마치 달라 원 알림 두 쌍꽁찜, 이젠 완매진. 뭐? 내가 아는 말로 해봐. 스피크 잉글리시. 10 million dollars. You okay? 뭐? 3kg에 1,000만 달러? 또. 야, 이 씨발 새끼야!
비싸 이 개새끼 비싸. 오케이 오케이 100달러 오케이 보시. 200달러 굿. 오케이 바리 보시. 뭐야? 야, 이 새끼 지금 가겠다고 이러는 거냐 지금? 어? 또이 이런 씨발 새끼, 너 기다려. 이 개새끼가. 유, 아우 길리 사시미, 어? 씨발, 유, 이 개. 그래. 가 이 새끼야! 고! 담으러 가! 저 새끼 쫓아가서 약 꼬부추는 데 찾아가지고 찾은 다음에 알아서 처리. 가! 개새끼야. 형님, 영어는 언제 배웠습니까? 저 완전히 감동 먹었습니다, 형님! 뭐? 야! 아, 며칠째 물만 먹었더니 아주 난리가 났고. 아유, 씨, 그러니까 네가 가만히 있었으면 회로 뱉으면 했을 거 아니야, 이씨. 말 시키지 마, 배고프다. 하여간 너 같은 새끼는 며칠 더 쫙 굶어봐야 돼, 이 새끼야. 아, 새끼 말 많네. 조용히 좀 해, 새끼야! 씨발! 아, 어머니! 야, 이 미친 새끼야! 아, 가만히 있는 화면을 왜 까고 찌라려, 이게! 아이, 진짜, 할아버지 때리려고. 할아버지! 아, 정신 차려봐,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시켜내, 진짜! 아니, 할아버지 때리려는 게 아닌데, 진짜! 아이씨! 같이 가, 이 새끼야! 며칠째 생라면에 물만 먹었는데 배터리 안 나면 이상하지 새끼야. 아이 똥 꼴겠네. 씨. 휴지 없어? 야 집어넣으면 어떡해? 날 줘야지. 뭐가 예쁘다고 널 줘? 없으면 손으로 닦아 이 새끼야. 싸움이네 싸움. 뭐야 한 놈을 일방적으로 다 보내놓네. 아이 비겁한 새끼들. 이런 시발놈들이 저. 야! 아 새끼들아. 아유 사나이 새끼들이 쪽팔리게 한 놈을 놓고 돌립방이 뭐냐. 어? 남자들이 싸우려면 정정당당하게 1대1이나 어? 1대 한 7, 8 정도는 돼야지 새끼들아. 하여간 너희처럼 비겁한 새끼들 보면은 내 주먹이 못 참는다. 그러니까 돼지기 싫은 새끼들은 냉큼 후딱 존나게 튀어라. 차려봐. 에? 와, 이 새끼 완전히 뻗었네. 야 병원 데려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미쳤냐? 그러다 우리한테 맞았다고 뒤집어 씌우면 어떡하려고 그거? 맨날 그러다 콩 먹었잖아.
다 가자. 뭐 설마 죽게 하겠냐? 어, 씨발. 왜? 어, 씨. 야, 이 새끼 진짜로 죽었어. 뭐? 야, 어떡해? 어떡하지, 씨발. 더 껴야지, 씨. 걸리면 우리가 박 쓸 수도 있단 말이야, 씨. 아, 씨발. 똥 싸놨다. 이게 뭔 일이야. 아, 그러니까 주먹을 써. 네가 쐈잖아. 야, 빨리 또 끼자. 아, 잠깐만. 왜? 저 자식 갖고 있는 거 저거 혹시 돈가방 아니야? 그래. 그래서 그 새끼들이 이거 뺏으려고 죽였을 거야? 틀림없어. 저거 돈가방이야, 저거. 아, 이 새끼 빨리 집어와. 아이씨. 아싸. 씨, 이게 뭐야? 이게 돈이냐? 방부제지 새끼야? 아이나 진짜. 아이고, 그럼 그렇지. 우리 같은 놈들한테 돈벼락은 개뿔, 씨. 아휴. 야, 근데 이거 방부제가 아니라 뽕 같다. 님, 뽕이다, 이 새끼야. 이만한 게 다 뽕이면 내가 네 아들이다, 아들, 이 새끼야. 아이씨, 맞다니까, 그 뽕이야, 뽕! 거만 새끼야, 내가 처음부터 뽕이라 그랬잖아! 뭐? 이걸 팔자고? 미쳤어? 어차피 우리가 못 봤으면 그 새끼들이 다 갖다 팔았을 거 아니야. 마약이야, 마약. 임마, 마약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알아? 마약이든 불약이든 약이면 다 좋은 거지, 새끼야. 이 무식한 새끼 진짜! 뭐 이 새끼야! 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이건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야, 알아? 씨발, 잘 들어. 우리가 굶어 죽기 직전에도 밥 한 개 주는 인간 맞어?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정해주는 새끼 하나 있었냐고! 싫으면 너 빠져.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양아치로 살 거야. 굶어 죽든 빵에서 평생 썩든 이제 너 알아서 해. 난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이렇게 개같이 말고 사람답게! 야 임마! 나사발! 에이 씨발 놈아! 가라 가!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아이씨. 사인이 뭔가? 폐 부분에 칼에 의해 난 자상이 있긴 한데 며칠 된 상처라 이것 때문에 죽은 것 같진 않고요. 아무래도 둔탁한 쇠파이프나 강목 같은 것에 의해 맞아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럼 WBGS는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여기 좀 보시죠. 바닥에 여러 명이서 싸운 흔적이 있습니다. WB가 아닌 무기를 든 여러 명한테 구타를 당하고 죽은 것 같습니다. 팀장님, 여기 좀 와보세요. 뭐 좀 나왔어? 출소증? 뭐? 출소증? 이쪽으로 가져와봐. 네? 이건 경찰청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은 사진인데 지하철 그 인물과 동일합니다. 어, 맞네, 이 오빠들. 근데 대체 별이 몇 개야? 일곱 개래요. 근데 전부 폭력이던데요? 얘는? 이 친구도 일곱 개입니다. 둘이 고아원 동기인데 여덟 살에 그곳을 나와서 지금까지 늘 함께한 것 같습니다. 그럼 뭐 파트너 이런 사이란 말인가?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나란히 앉아서 똥 때릴 사이면은 보통 파트너 사이가 아닌데. 아, 나 라면 먹는데 들겠지. 그럼 그렇고 도대체 뭐하는 자식들이야 이거? 어느 조직 애들인가? 그런 것 같진 않고요. 제가 피해자들 위주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 피해자들 대부분이 깡패, 소매치기, 사기꾼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웃긴 게 자기 문제로 싸운 건 하나도 없고요. 전부 남의 일 참견으로 주먹질하다가 붙잡혔다는 겁니다. 여자 때리는 건달을 패고 2년, 행상 괴롭히는 깡패 패고 6개월. 자식들이가 완전 또라이들 아니야? 어떻게 남의 문제로 별을 7개씩이나 다나? 멋있지 않아요? 아니, 정의롭잖아요.
정의는 얼어 죽을 완전 또라이들이구만. 아이고 형님, 다시는 실수 안 하겠습니다 형님. 야 이 개새끼들아, 그 쪽수로 헌놈한테 당해! 엉덩이 대이 개새끼들아! 나가서 약 찾을 때까지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개새끼들아! 나가! 빨리 나가! 그러니까 그놈이 약을 처분하려고 독살한 놈을 찾아갈 거라 이거지? 네. 불곤 말고 그 정도 양을 처분할 수 있는 건 그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자고? 어쩌긴요. 잡아야죠. 양주 좋아하시죠? 아, 진짜 이건 아닌데. 진짜 상황만 보시는 거죠? 그렇다니까 삼촌, 걱정 마. 이러다 걸리면 저 진짜로 죽어요. 그럼 우찌감치 나한테 죽어라. 아 진짜. 아 이놈하면 걱정이 안 되는데 누님은. 아 돌아버리겠네. 걱정 마요. 그냥 여기 상황 보다가 거래가 시작되면 우리 팀이 투입되고 그러면 상황 종료. 진짜죠? 진짜라니까. 진짜 엄청. 오케이. 이 새끼가. 삼촌 믿어. 알았어요 그럼. 조만 내쉬어. 조만 내쉬어. 아! 아! 또 왜요? 너 루머에서도 그렇게 인사하다 일망치면 죽는다. 이렇게 공포를 주시는데 그럼 쌩갑니까? 아이 진짜. 한자 하겠네 진짜. 왜요? 이쁘기만 한데. 굿. 주댕이 꼬매기 전에 그만해라. 아, 나 진짜 이쁘다니까. 야! 니들 여기서 뭐해? 어딨냐? 오 사장님 오셨어요. 귀한 손님 모시고 왔다. 잘 모셔. 알겠어요.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가자. 야 이거 얼마 만이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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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김상무입니다. 야 오늘 물이 왜 이래? 장난하냐? 네? 여기 템프로 맞아? 평균 연세가 너무 높잖아. 야 김상무, 우리가 호구로 보이냐? 다시 세팅해 올리겠습니다. 나가서! 네. 잠깐 스톱. 저 오래된 언니, 오늘 밤 내가 상대한다. 이런 곳은 많이 와보셨습니까? 그럼! 당연하지! 이런 것이 바로 나의 나와바리 아니겠냐? 팀장님도 참... 뭐야 저 아저씨들! 그러게요. 얘가 무슨 달라는 점인 줄 아나? 룸 다 찼다고 퇴짜 놓을까요? 불황이 웬수다 정말. 맨 끝방으로 빼. 두 분이십니까? 예예. 예. 이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새로운 에이스리에요. 오빠 진짜 웃긴다. 진짜 웃긴다. 어우 더. 진짜 웃긴다. 아 진짜 맛있다. 한 잔 해. 아 나도 축하지. 그렇지. 안녕히 계세요. 오빠. 오늘 밤 넌 이 오빠가 책임진다. 난 너의 왕자, 넌 나의 노예. 앉아. 애들 때린 거 미안하다. 신경 꺼. 근데 언제 나왔냐? 며칠 됐어. 그보다 할 수 있겠냐? 한번 볼까? 브라보! 한 장이면 되냐? 한 장? 1억. 1억? 너 진짜지? 너 씨발 진짜지 너? 아 이 새끼. 알았다고. 너 이 새끼 너 딴 사람 너 뒤진다 너 새끼야. 야 준비해와. 알겠습니다 형님. 위아래! 팀장님, 근데 이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됐어! 됐어! 먹어. 팀장? 아, 내 팀장이야. 오, 이 오빠 진짜 높은 사람인가 보다. 진짜? 잘 보여야겠네? 오빠! 야, 왜? 자, 인생만 있어! 쫙쫙 마시, 쫙쫙! 오케이! 이것도 전부 다 일인데 뭐! 오빠. 오빠는 왜 말이 없어? 한마디도 안 하네. 나 마음에 안 들어? 고동이 걔는 요즘 뭐해? 같이 안 어울리나 보다. 그 새끼 얘기 꺼내지도 마. 아 근데 언제 되는 거야? 아 이 새끼 왜 이렇게 성급해? 이 밤에 1억 만들기가 그렇게 쉽나? 알았어.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이 새끼들이 왜 이렇게 느려 터져 이거. 어 씨발이랑 씨발이. 아, 도와주네. 아, 자. 그럴 거야? 네. 봐봐. 좋으면서. 씨발 새끼네들 이럴 줄 알았다 이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내가 대가리한 총 맞았냐? 너 같은 거지 새끼한테 1억 주게? 최대한 빨리 조용히 끝내라. 이런 허약해 빠진 것도 또 남자라고.
난 재수가 없어. 아! 쏘리. 신발년이. 야. 어, 언니. 나와. 그냥 가자. 왜요? 이런 개새끼들이.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이 개새끼야. 쏘리 화장실이 아니네. 에휴 씨. 아우 나. 뭐야 나. 와 진짜 빨리. 개새끼야. 새끼야 거의 마무리 단계지. 그럼 갈까? 아, 빨리 끝내자. 나 배고파. 전부 대가리 구멍 내버린다! 눈앞에서 이러기 날라가는데 축구가 눈에 들어오냐? 아이 새끼 성질하고는 씨. 그런다고 축구도 못 보냐? 새끼 진짜 씨. 알았어 새끼야. 야 임마!
아 맞다.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어? 너 퉁룬 기억나지? 아 퉁룬! 아 그 눈깔 툭 튀어나온 놈? 그래 그 새끼. 어? 그 새끼가 자기 부산에서 알아주는 뽕쟁이라고 우리 출감해서 부산 한번 내려오면 자기가 꼭 신세 갚겠다고 막 눈물 질질 흘리면서 그랬던 거 기억 안 나? 그랬었지. 야 그 놈이 우리 기억이나 하겠냐? 야 씨발 새끼 만약 기억 못하면은 티에 삐져나온 눈깔 확 파버려 이 개새끼로. 야 새끼야 이거 갖다 주면은 아마 확실하게 팔아줄 거야. 너 부산 갈 차비나 있어? 아이 새끼고 새삼스럽게 씨 우리가 언제 돈 내고 차 타본 적 있냐 이 새끼. 그건 그래? 아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정말 죽는다고 생각해. 아니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는 거냐고 지금. 가만히 있어라. 대한민국 경찰이 설령 국민한테 이런 무사한 것 같다. 그래 이 새끼야 앉아. 형사님 감이 많이 떨어지셨네. 예? 팀장님 뭐야 여기 좀 보십시오. 뭐야 저기 저것 좀 보세요. 이 장면은 CCTV 화면에 잡혔고 사람들은 부산행 열차를 타고 호련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와 저 오빠 저 진짜 짱이다. 부산에서 약을 처분할 생각 같은데요. 그럼 우리 부산 가는 거예요? 야 우리가 거길 왜 내려가나? 아 이럴 땐 우리가 부산 쪽에 공조 협조를 구하고. 공조 좋아하네. 됐어 관할은 부산으로 넘어갔어. 야 우리가 그쪽 정보를 아냐 뭐 지리를 아냐. 내려가면 쭉정이 될 거 뻔한데 뭐하러 눈칫밥 먹으면서 거기까지 내려가나? 팀장님 그래도 이번 사건은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고. 네가 왜 나서? 네가 지금 나설 짬밥이야? 가방은 부산으로 간다. 그럼 너 부산에 나타날 거야. 우리는 여기 처리하고 바로 따라가봐. 먼저 출발해. 그리고 상황이 안 좋으면 그 새끼는 죽여버려도 좋다. 뭐예요? 빨리 가요.
좀 기다려보소. 와, 이게 누구? 야, 와, 이게 얼마만이고? 반갑다. 호동이, 상팔이, 진짜 반갑다. 그 안에 있을 때 일이 확 생각나네. 야, 뭐하냐? 귀한 손님 오셨다. 좋은 술집으로 안내해라. 그러고. 야, 저 자식이 원래 우리한테 반말했었나? 알겠나? 일단 신경 끄자. 근데 이래 누추언네 하우스를 다 방문하고 후잔일이고. 경제가 다 안 좋다는데 너는 좋은가 보다. 원래 경제가 마세리 꼬라 박아야 우리 같은 약쟁이들이 잘 된다 아이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 서민들 낙이 뭐였겠노. 속상하다고 한데 돈 날렸다고 한데 그냥 생각나가 한데 그러다 보면 다 저꼴 된다. 준배야, 3번방 손님 거품 물었대. 주사 한 방 놔가 저 앞 골목에 던지고 온나. 그래, 부산은 무슨 일로 왔노? 어디 안 볼까? 전선중이라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아, 이님! 아, 대박이라도 보통 대박이 아닙니다. 하모예! 아, 틀림없이 뽕 3kg 있다니까예. 성팔아, 너 진짜 꼭 이 짓 해야겠어? 우리가 힘들다고 사람들이 저런 모습이 있어도 모른 척 해야겠어? 아휴, 씨, 돌겠네, 진짜. 예? 아, 뭐 그리 친한 건 아니고요. 그냥 빵이 있을 때 조금 알고 지내던 놈들입니다. 에휴, 씨, 빨리 가자! 그래, 씨발, 우리가 이 시태에서 얼마나 마음 편하게 살겠냐, 어? 가자, 가다가 그 경찰서 앞에 던져놓고 날르자. 고맙다, 성팔아. 뭐가? 그냥 고맙다고. 와, 어디 갈라고? 야, 퉁눈. 우리 도저히 못하겠다. 뭐를? 우리 그냥 간다고, 새끼야. 와, 딴 데 가서 팔라고? 내가 10억 쳐줄게. 내니까 그 정도 쳐주지. 어딜 가도 그 정도 안 쳐준다. 야, 너. 은근슬쩍 반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생각 같아서 확 한 대 패주고 싶은데 그냥 간다. 20억! 아니 내 30억 맞춰줄게. 어떤 너? 싫어 새끼야. 이거 뭐하는 시츄에이션이야? 그냥은 못 가지. 양 내려놓고 가라. 퉁눈, 말 컸네. 빵 안에서 기억 안 나? 쪽팔리게 지나간 일은 왔거네노. 그때 내랑은 차원이 다르지. 악세사리 몇 개 찼다고 차원이 얼마나 달라지겠냐, 이 씨발놈아. 아유, 이거 아! 호도, 이런 씨발놈아!
상황에서도 내게 도움을 억수로 많이 주더니 이번에도 나를 확실하게 메이저리그로 만들어주네. 아! 씨발! 나 뭘까! 너 풍문이 알지? 이게 무슨 새끼야! 아지트가 어디야! 야! 야! 어? 그것 좀 껴봐! 뭐라고? 그것 좀 껴보라고 이 자식아! 뭐라고? 대가리부터 자르면 그 밑에 누가 자를 낀데? 다리부터 차근차근 해라. 알아 먹었나? 아! 싸움 졸라 잘하다 하지마. 가방 어딨어? 뭔 가봐? 야 가방 어딨는지 말하라 새끼야! 아이씨 이 아줌마가 진짜 씨. 아줌마 말로 해 말로! 우선 이거나 풀어주고 얘기하지. 개새끼들 니들 때문에 형사가 죽었어. 말해 그 약 어딨냐고! 아줌마 우리 몰라! 저 새끼들한테 물어봐. 저 새끼 두벅인지 뭔지 알아. 새끼 가져갔으니까. 가방 어딨어? 무슨 가방? 세세 쏘겠다. 하나, 둘. 잠깐만요. 뭐야? 왜 강아지 새끼들처럼 졸졸 쫓아다녀? 사실 그야 안 팔고 경찰에 넘기려고 했어요. 일이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가 도와줄게. 요. 니들 같은 양아치 새끼들은 필요 없어. 뭐? 야, 양아치? 확 싸버리기 전에 꺼져. 아니 뭐 저런 무대뽀가 다 있어. 이씨. 가서 맞아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래. 아 몰라 하자. 저대로 두면 저 여잔 죽어. 가면 우리도 죽어. 그래도 우릴 구해줬는데 모른 척할 순 없잖아. 아 몰라. 갈 거면 너 혼자 가. 나 안 가. 난 모른 척 못 하겠어. 넌 오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난 간다. 아 나 진짜 저 새끼. 아 같이 가. 죽이지 형님. 통눈이 오빠다. 광복동 양주 코너 이제부터 네 거다. 예? 감사합니다 형님. 자냐? 뭐하노? 빨리 처리해!
숨통을 끊어빼라. 언니! 언니 정신 차려! 이 씨발 청이라 불렀지! 개새끼 씨발! 미친 개새끼발! 덤불어! 괜찮아? 안 괜찮아! 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이 어딨어, 이 새끼야. 집에 가고 싶다. 우리가 집이 어딨어, 이 새끼야. 있다면 하루라도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 한번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수고했어. 세상 정말 X 같다. 안 되는 새끼들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만 좀 참아줘, 이 새끼야! 너무 힘들어서 술 좀 먹게 되는데 그걸 이해 못 해주냐. 너무 그러지 마라. 나한테 너밖에 더 있냐. 아유, 씨발, 진짜! 이만 힘들어 죽겠다, 이만! 볶기 좋네.
냉면이랑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에이. 야 이씨. 어 춥다. 떡볶이 1인분 순대 1인분. 떡볶이 1인분 순대 1인분. 어우 맛있어. 오세요. 어 오셨답니다. 이쪽 앉으세요. 너 그만 좀 처먹어. 네가 그지야? 찌질한 새끼 진짜. 야 찌질하게 그러면 이걸 버리냐 아깝게 어? 옳지 있죠 생각 못해 내가. 이건 이 맘만. 아줌마. 네. 이런 거 하나 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좀 힘들어요.